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NF고요. 오늘 주가 0.9%. 뭐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장중에 이제 반등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지수가 밀리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인데 가격적인 변화는 크지 않죠. 종가 변동폭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. 뭐1% 내외 정도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어쨌든 850에서 반등을 보여주는지 이 구간을 반등을 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난하게 반등턴이 2차전지 쪽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영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? 완전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. 이거를 끊어주려면 어쨌든 바이오랑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되고 오늘 2차전지가 장중에 반등 보여주고 좀 밀리긴 했지만 알테오젠이나 HLB 쪽은 종가 포지션이 다 좋더라고요. 위쪽으로 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면 코스닥이 어쨌든 움직여준다라는 관점 하에 보면 2차전지를 빼긴 좀 힘들죠. 그리고 여기를 2차전지를 밀어버리면 어쨌든 하방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850 밀리면 오늘 아침처럼 또 투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전저점 구간에 다 걸려 있습니다. 여기를 밀면 또 2차전지도 투매입니다. 그러면 시장이 버티기가 힘들죠.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거고 코스닥도 암만 바이오에 돼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 구간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. 오늘 포지션은 크지 않아요. 뭐 외국인도 기관도 다 그냥 뭐 매수하는 둥 마는 둥 매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진행을 했고 이 구간 저는 결국에는 2차전지 애들이 저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가격 라인은 몇 달치 지금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코스닥이 암만 뭐 백날천날 밀리고 뭐 흐름이 진짜 똥 같고 벌레 같고 이래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그냥 앞에 있는 관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의 안 좋은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던 영역 자체가 다 15만원, 뭐 16만원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으면 일단은 반등 쪽에다가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닥이 그냥 850을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돌려 나오는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전지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방 압력은 그렇게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. 그리고 또뭐 혹시나 압니까? 반도체 쪽 실적이 되게 뭐 생각보다 1분기 대비 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고 그냥 1분기랑 좀 비슷비슷하거나 그러면 고점인가 이런 인식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2차전지 쪽은 1분기 대비 그냥 거의 비슷하네 이 정도만 나와도 저점을 잡았다 실적이 저점을 찍었다 이런 관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. 물론 2분기 실적이 더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더안 좋아도 주가는 아 이제는 진짜 또 실적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관점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. 왜냐 반도체들이 23년 초반에 이거 가지고 올렸거든요.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쭉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더안 좋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주가는 크게 안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. 저는 그때 이제 반도체가 보여줬던 그 실적에 대한 관점이 2차전지 쪽으로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코스닥이 어차피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면 이건 시장이 그냥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저점을 또 찍는다? 이거는 정말 그냥 그 패닉.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음봉은 그냥 한 개, 두 개로 전저점까지 밀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. 음봉 사이즈가 작지가 않을 거예요. 그 패턴을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2800 뚫어놓고 위에 버티는 상황에 보여준다? 그럴 확률은 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5만원을 또 찍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쪽에 일단 좀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우리가 다늘 버텼던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 흐름 이런 거좀 떠나가지고 어차피 버텼던 구간 한번더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 다음 주한 월요일 화요일 날 양봉이 한번 정도 나와주면 된다.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여기를 깰거 있으면은 그냥 진작에 깨버리고 그냥 가격 라인 밑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왜냐? 코스닥이 버텨줄 수 있는 폭이 있을 때 이때 그냥 강하게 밀어버리면 됐는데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지켜보는 포지션이 맞을 것 같아요. 지금은 하락 종목이 1800개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1% 2% 밀리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긴 해요. 왜냐?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음봉 맞고 저점으로 붙고 지지라인까지 내려오고 혹은 지지라인 깨고 저점 깨고 이런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직구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어쨌든 간에 몇 번은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죠. 그때 2차전지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
저는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뭐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늘 남겨드립니다. 힘드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조금이라도 챙겨 가세요. 네, 지금은 멘탈 싸움 구간이니까 이럴 때또 그런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클릭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